안녕하세요, 펜준입니다. 갑자기 화면에 배경이 좀 달라졌죠? 아기 창고 그런 모습 좀 보이기 민망하다고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뒤에 천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뭘 고정시켜가지고 하얀 천으로 이제 배경을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족한 부분 조금씩 채워 나갈게요. 오늘은 우리 굴삭기 부분 2주차에 남은 나머지 부분 볼 거예요. 그럼 화면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지. 사실 2주차인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2주차에 나머지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찍고 있거든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굴삭기가 상자를 발견했는데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열어볼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그림이었고, 그래서 호기심이 들어서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부분은 딱 열어봤을 때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 하고 놀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잘리네요. 이거를 조금 땡겨서. 옳지. 아기한테 자꾸 옳지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옳지를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단어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감탄사로서 놀람과 이상함을 나타내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MP3도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지금 듣는 부분은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뭐 다시 들을 필요 없겠지만 한 번만 더 듣고 갈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딱 열어봤어요. 우리 막 해적이 숨겨놓은 골드 막 이런 거일까? 아니면 무슨 돈이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 뭔가 이렇게 뭐 비행기, 새총, 그리고 동그란 무슨 조약돌? 약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랐던 거죠. 더 내려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 또 잘리네요. 죄송해요. 좀 조절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 단어를 먼저 보면 盒子, 상자, 그쵸? box. 그리고 그 안에 리. 그래서 상자 안에 쪼앙쪼앙 하면 포장하다, 담다. 밑에 보면 이거 바를 뭐뭐를, 그리고 따오즈 하면은 나이프, 칼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땅콩 해서 새총, 슬링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지 하면은 몇몇이, 몇 개의, several 할수 있겠죠. 여기서 콰이 하면은 양사, 덩어리, 덩이. 그러니까 양사로 뭐뭐를 세는 단인데, 어쨌든 무슨 덩어리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콰이를 써요. 그리고 漂亮,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어죠. 예쁜, beautiful. 진짜 뭔가 초급 중국어 할때 무조건 漂亮 많이 쓰잖아요. 뭔가 예쁘면 그냥 하오하오, 漂亮 이런 거 하고. 어쨌든 자, 내려가면 小石子. 샤오슐즈 하면은 조약돌, 저 코블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페이지, 이거는 비행기니까 앞에다가 쯔 붙여가지고 쯔 페이지 해서 종이 비행기, 페이퍼 플레인 해가지고 여기까지 단어 보셨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별로 그렇게 예전 버전이랑 지금 버전 차이점은 없는데 여기 쯔 이게 달라요. 한번 들어볼게요. 装着一把 잠시만. 갑자기 재채기가.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盒子里装着一把小刀，一个弹弓，几块漂亮的小石子，一个纸飞机。그쵸? 여기
샤오따오즈. 이게 쯔가 없었는데 그냥 쯔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어쨌든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盒子里装着一把小刀，一个弹弓，几块漂亮的小石子，一个纸飞机。네, 이제 끊어서 가볼까요? 盒子里。盒子里, 그러면 상자 안에는 装着一把小刀。자, 装着 하면은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겠죠. 담아 있었어요. 뭐가? 이바. 뭐한 자루의 샤오따오즈까지 할게요. 그러면 작은 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한 자루의 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 말로는 약간 작은 칼한 자루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익숙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번역의 차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一个弹弓. 이거 한 개의 땅콩 하면은 그 새총. 几块漂亮的小石子. 지콰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漂亮的, 예쁜 小石子, 그러면 조약돌 그렇게 되겠죠? 一个纸飞机. 이거 한 개의 纸飞机,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영어 한번 다시 보고 가면 There is a knife, 칼한 개, a slingshot, 새총 하나, several beautiful cobblestones, 그랬죠. 그러니까 몇 개의 예쁜 조약돌, and a paper plane, 그랬어요. 종이 비행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6페이지 이렇게 한 번에 볼까요? 이렇게 두 문장 관련된 단어 볼게요. 16페이지에 발음 변화하는 거 체크하려고 제가 담아놨던 것 중에서 이거 있어요. 난, 그러니까 하나씩 되어 있다면 난, 남자의 하이, 하이 하면은 어린아이, 어린아이 해자잖아요. 그쵸? 알 해서 이거는 이제 얼화 발음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알의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다 같이 되면은 나하 이런 식으로 이따가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단어는 자, 쯔 하면은 이것 이딩 분명 틀림없이 그래서 it must be라고 쓸수 있겠죠. 나 하면 무엇 어떤 이런 뜻이고. 나하 하면 남자아이. 그래서 a little boy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my 하면은 묻다, 덮다, 숨기다 해서 hide가 나와 있고요. 这里 그러면 여기에요. 아까 전에 쯔 하면은 이것이었죠. 그리고 리가 붙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here 하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想 하면 생각하다. think. 그렇겠죠. 有一天, 여기도 사실은 이게 일성이었다가 바뀌는 거죠. 有一天, 그러면,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one day, 영어에서도 one day 하면 약간 옛날 느낌이잖아요. 근데 언젠가가 이제 미래의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someday라고 외워야 되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걸또 들었었는데 차라리 이걸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여우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이 하면 하나고 tian 하면 날이잖아요. day잖아요. 그래서 There is a day or there was a day. 그래서 과거든 미래든 어쨌든 하루가 있었다, 있다의 느낌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one day, someday라고 외우는 것보다 더 오히려 더 나은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뭔가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어느 날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했다고 느낀 적이 있어서 조금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보실게요.
또 다음 단어 보시면 在 그러면 다시 그리고 여기는 쥐 그러면 가지다 취하다 찾다 그래서 get 이세라고 쓰였고요 走 하면 걷다 떠나다 달리다 그랬고 쥐走 하면은 찾아가다 그러니까 가지다랑 떠나다가 합쳐져서 찾아가다가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내용을 볼게요. 내용은 한번 MP3 들어보겠습니다. 这一定是哪个男孩埋在这里的。挖掘机想，多好的宝贝呀！有一天，男孩一定会再把他们取走。 자, 잘 들리시나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这一定是哪个男孩埋在这里的。挖掘机想，多好的宝贝呀！有一天，男孩一定会再把他们取走。 자, 여기까지. 그럼 조금씩 끊어서 가겠습니다. 这一定是 자, 这一定是 이것은 분명히 뭐뭐이다 이런 얘기죠. 这一定是 그랬죠. 哪个男孩? 哪个男孩? 그러니까 哪个 어떤 한 놈의 이런 거죠. 그가 세는 거니까 어쨌든 한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뭐人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哪个 어떤 男孩 그러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my 묻은 건데 在 어디에 묻은 거냐면 뭐뭐에잖아요. 그쵸? 这里 그러면 여기 근데 여기 뒤에 너가 붙었어요.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my 在这里的 여기 这里에 에 묻어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这가 이것은 이딩 분명히 是 이건데 哪个男孩埋在这里的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저인 거예요. 저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설명이 긴데 어쨌든 명사와 명사를 시 뭐뭐이다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문장이냐면 영어로 보면 이거의 대절이에요. 그래서 와지지 다시 여기 들어볼게요. 와지지想 굴삭기는 생각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영어도 볼게요. It must be hidden here. 여기에 숨겨진 게 틀림없어. By a little boy. 작은 소년에 의해서. The digger thinks. 굴삭기는 생각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장 보시면 多好的宝贝呀. 多好的 엄청 좋은 宝贝呀. 보물이네. 되게 소중한 거네. 이런 거죠. 有一天. 언젠가. 男孩 남자아이가 一定会再把他们取走. 자, 一定 분명히 꼭 회 뭐뭐 할 거야. 이런 거죠. 再 다시 把他们 그것들을 그쵸? 把가 뭐뭐을 이거니까 그것들을 取走. 여기 이게 쥐 하면은 갔다, get, 뭔가 가지다 이런 거였고 획득하다, 走 하면은 가다니까 찾아갈 거야 라는 거죠. 회자에 다시 와서 그거를 갖고 갈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영어 마무리 볼게요. They are so beautiful. 너무너무 예쁜 것들이다 이런 거죠. One day, 언젠가 the boy, 그 남자애가 will come and get them. 와서 찾아갈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17페이지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2주차에. 네, 여기에 단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신 우리 맨 처음에 나왔었죠. 뭔가 森林公园 뭔가 森林공원에 뭔가 이제 새로 수리를 하려고 뭐 어쨌든 굴삭기 출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종신정시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새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굴삭기가 갑니다. 이런 얘기였고 어머 이런 거예요. 그쵸? 부싱 싱 하면은 이제 뭔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서 부싱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싱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의미에 따라서는 항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번외이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부싱 하면 cannot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더 내려가시면 很 우리 很好 이런 거 많이 쓰죠. 매우 快 빨리 급히 快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快막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양사에서 快는 이 앞에 흑토자가 있었어요.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어디였더라? 자, 빨리 찾아라. 여기 있죠. 快. 그래서 지快 이렇게 몇 개의 漂亮的 小石子 이거 있었죠. 그래서 이거 快는 양사는 흑토자고 요 밑에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 마음을 쓰는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이게 아마도 마음신변인가요? 快 하면 빨리, 급히, 그리고 후에 하면 뭐뭐 할수 있다. 종 하면은 뭐뭐로부터, 그리고 따르다란 뜻도 있고요. 레오, 흐르다. 그래서 레오고 하면 흘러가다. 어쨌든 flow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자. 메이 하면은 메요 할때 뭐뭐가 없다. 반대말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빵파 하면 방법이란 뜻이라서 자, 이렇게 메이 빵파 같이 쓰면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 돼요. 나 하면 잡다. 그래서 나다오 같이 써가지고 입수하다, 손에 넣다 비슷한 뜻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타에다가 너를 붙이면 뭐뭐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7페이지 단어였고 17페이지 본문 볼게요. MP3 틀어볼게요. 挖掘机想把盒子重新埋好。哦，不行，小河很快会从这里流过，男孩就没办法拿到他的宝贝了。자, 많이 들리셨나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挖掘机想把盒子重新埋好。哦，不行，小河很快会从这里流过。男孩就没办法拿到他的宝贝了。자, 여기까지. 조금씩 끊어서 다시 볼게요. 挖掘机。자, 와쥐지 샹 그랬죠. 굴삭기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想把盒子바 허즈 상자를 重新买好。重新 다시 마이하우 잘 묻어두기로 생각했어요. 다 영어도 볼게요. The digger wants to bury the box. 그 상자를 묻기를 원했어요. 굴삭기가 in the ground 땅에. 여기선 다시라는 뜻은 없는데 어쨌든 다시 묻어두기로 했대요. 그리고 哦，不行！오 불싱 그랬죠. 오안 돼. 小河샤오허 물이 很快会从这里流过。很快 빨리 금방 회 뭐뭐 할 텐데 종저리 여기를 따라 리고 흘러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종이 원래는 뭐뭐로부터라고 되게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제 쩔리를 따라, 그러니까 뭔가 쩔리에 리고 흘러올 텐데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男孩男孩 남자아이가 就没办法。就没办法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 거밖에 없어. 약간 이런 건데, 찌우 하면 바로 이렇게 물이 흘러오면 바로 이제 메이빵파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찌우를 하나 강조해 준 거고요. 拿到他的宝贝了。나다오 하면은 원래 손에 넣다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넣을, 그러니까 다시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타더 바오베이러. 그의 보물을 이런 거죠. 자, 영어 마지막 문장 보고 마무리할게요. Oh, I can't. 나 그럴 수가 없네. Soon, 금방. A river will flow over here. 자, 여기까지, 여기로 물이 금방 들어올 텐데. And, 그러면, the little boy, 소년이 won't find his box. 그의 상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스사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내용은 3주차 영상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러면 화면을 전환해서 마무리를 다시 해볼까요? 이제 2주차 두 번째 영상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좀 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찍은 것 같아요. 제가 2주차 영상 찍어야지 하고 미룬 날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3주차 영상은 조금 더 여유롭게 찍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